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찾아뵐 곡은 7080의 명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다섯의 반백. 이걸 오늘은 이 전주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레슨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습니다. 네 마디인데요. 그리고 많이 어렵지 않고 아마 조금만 하면 다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째 마디부터 한번 보죠. 이 곡은 이제 셋 있다는 표가 들어가는 슬로우락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이제 멜로디에 해향한 1번선 3플랫, 또 건너편 6번 줄이 똑같은 3플랫에 솔. 그래서 두 줄을 동시에 P와 A 두 손가락으로 퉁기겠죠. 그리고 3번선, 2번선 퉁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맨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는 자, 파는 반음 올라가는 사장조죠. 그래서 2플랫에 1번 손가락. 그리고 솔에는 3번 손가락인데요. 왜 3번 손가락이냐? 2번이 아니고 이좀 전에 누르고 있었던 G 코드의 베이스 6번 줄의 소리를 좀더 내기 위한, 좀더 울려 시간적으로 더 울리게 하는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앞에 했던 이 손가락을 떼지 않고 네,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표시가 있겠죠. 라까지 가면서 이제 떨어지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두칸더 땡겨서 두 번째 마디 Em지만 C 하나만 누르면 6번선, 3번선, 2번선의 음들이 이 마이너 코드 안에 다 포함이 되죠. 네, 그리고 라샵에 6플랫이죠. 다시 C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떼지 않습니다. 박자가 두 박자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5번선 7플랫 역시 이 3번 손가락과 같은 칸이죠. 5번선에 미를 눌러서 엄지로, 그리고 3번선, 2번선 그냥 개방현 이렇게 되겠죠. 연결해 보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마이너이지만 5플랫에 반발에를 하면 라, 미, 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건 E 마이너 폼에서 쭉 연결된 A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 A 마이너에서는 5번선 개방현은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퉁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선과 1번선 동시에 퉁기고 나머지 2번, 3번 줄을 아르페지오로 퉁기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C는 7플랫에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도 8플랫인데 이때 아무것도 안 떼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에 계속 이 손가락들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떼면 C가 나오죠. 그리고 또 C를 들면 라는 또 나오고. 그리고 3번선 마지막 음이 이제 솔인데요. 2번선 8플랫에 솔이 있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아주 전부 딱딱 그 할당된 칸에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D7의 네 번째 마디는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 A마이너 폼에서 이 3번 손가락으로 2번선 7플랫에 누르면 D7의 약식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D7은 아시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베이스는 4번 줄 개방현이니까 역시 개방현이 열려 있죠. 그래서 1번선 멜로디와 4번선 베이스를 동시에 퉁기고, 그리고 3번선의 도, 2번선의 파샵 다 나오죠. 그리고 1번, 2번, 3번 줄 계속 치면 되는 거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가락을 두 칸 더 당겨서 7플렛으로 옮기면 기호에 있는 것처럼 2분의 1 세하 발야라 그랬죠? 7플렛이란 표시죠. 그대로 와서 이 레 파샵 있죠. 이거는 3번 선과 2번 선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샵, 아, 레 파샵 그리고 새끼 손가락으로 1번 선에 10플렛 눌러서 레 그리고 이제 도는 여기 있죠. 이 도를 퉁기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미끄러집니다. 네. 그러면서 검은 바다 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제가 느린 템포로 네 마디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곡의 스피드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잔별들이 이렇게 나갔죠. 네, 제가 노래는 지금 원래 보면 안 하려고 전주만 하려고 했는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1절까지 그냥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김에 노래의 8마디까지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노래가 검은 바다 위에서 밤빼 저 밤 노래의 세 마디까지는 노래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아르페지오 반주만으로는 충분하죠. 근데 이제 네 번째 마디에서 밤빼 여기는 세 박자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 여백에 어부리 주임새가 필요하겠죠. 제가 여기 이제 그려놓은 주임새는 두 박자를 지나고 난 다음에 스케일을 이용했습니다. 솔라시 시도 자, 3번선 솔 퉁기고요. 그 다음에 라는 해머링이죠. 그리고 개방현의 시, 다시 개방현 시 퉁기고 도는 또 해머링, 그리고 레. 연결하면요. 밤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 아, 네. 자, 여덟 번째 마디는 되돌이가 다시 처음에 밤하늘 잔별들 2절로 가면서 네 마디가 즉 아, 네 박자가 온전히 비어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6도 화음으로 6도 음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한없이 흘러가네. 자, 한 박자 끝내고 난 다음에 바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처음에 이제 시음은 이제 끌고 가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 3번선 4플랫 시 반음 내지 5음 앞에서 퉁기고 끌고요. 다 떼지 않고요. 1번선에 3플랫 솔을 눌러서 퉁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음을 퉁기고 어디까지 오냐 바로 옆에 한 칸 더 도까지를 당겼다 안 하고 이어줍니다. 글리산도가 되겠죠. 그리고 5번 플랫 1번 줄에 해당하는 라를 퉁기고요. 네, 그대로 둡니다. 다시 이 도를 퉁기고 두 칸 더 위에 있는 7플랫의 레까지 또 글리산도. 네, 이러면서 이 손가락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왕 같이 이동한 이 손가락을 퉁기고 끌어주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그리고 두 손가락이 동시에 조금 힘을 빼지 말고 약간 끌어주면서 내려가는 조금 스릴 있는 그런 진행을 한번 해본 것이죠. 한없이 흘러가네. 그리고 밤하늘 장별들이 아름다워 비칠 때면 작은 여기서 예, 이제 아까 이렇게 했었죠. 똑같이 하고 난 다음에 끝없이로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를 독주로 그리고 노래의 8마디까지 해서 마무리를 일단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편에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레슨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기타로 행복한 시간 이루어 나가기를 계속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